이은주 전 인권 사건, 연애? 26살 연하 여배우 스토킹. 표절 말고도 인성이. 1980년생, 1997년 데뷔 후 카이스트, 번지점프를 하다, 불세, 주홍글씨 등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2005년 24세의 나이로 짧았던 삶을 마감한 고은주. 주홍글 씨가 생각보다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고, 파격 노출 연기와 트렁크신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로 결국 자살을 했었죠. 그런데 이은주 자살 이후 전인권이 나 전인권은 이은주와 연인 사이였다라는 발언을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도 했었죠. 전인권이 이은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한간에서는 전인권 연주 연인설을 믿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걸로 훗날 밝혀졌지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사건이 지나간 분들도 많아서 이은주 친오빠는 전인권의 말을 전면 부인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은주 납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이은주가 좋아하는 것이라면서 고기와 라면을 가져다 놓기도 한 전인권. 하지만 이은주는 채식주의자에 라면은 먹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문자를 20개 넘게 보내기도 하는 등 뭐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이은주에게 집착을 했다는 전인권. 이 당시 영화 관계자가 이은주와 함께 살았는데요. 사이를 오해한 전인권이 관계자에게 폭언 욕설을 전화해 음성 메시지도 남겨줬기도 하고, 왜 이러시죠 이분. 전인권이 이은주가 자기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문자에요. 오해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처음에 문자 보고 사람들이 혹했죠. 뭔가 실갱이라도 했거나 연인 감정이 있었거나 하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영화 관계자 하 씨의 발언으로 모든 게 밝혀졌죠. 이은주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연락을 안 받자 너나 무시하느냐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의 답을 한 게 바로 아까의 그 문자라고 해요. 오해라고, 죄송하다고. 이은주 전인권 나이 차가 무려 26살이에요. 사망 당시가 24살이고요. 참고로 이은주와 전인권은 딱 3번 정도 만났는데 영화 관계자 하시 안용, UFO 김진민 감독 등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만난 거고, 전인권과 이은주가 단둘이 만난 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연예계 대선배이다 보니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단호하거나 심한 말도 못했다는 이은주. 그러다 보니 이은주 어머니가 늘 전인권 때문에 엄청 걱정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요즘은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이후로 거장 대접을 받고 있어서 이은주 팬분들 사이에서는 전인권을 엄청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노래 자체도 표절 논란이 있었죠. 독일 노래 나무액터스 김종도 대표 역시 열애설을 부인했네요.
얼마 전 김주혁 사망 사건 때도 김종도 대표가 김주혁이랑 거의 친형 친형제 사이로 잘 지냈다고 하죠. 바로 그분. 보니까 연준은 대선배인 게 예의만 지킨 건데 전인권이 자꾸 오버해서 선을 넘었네요. 착하게 잘 대응하다 보니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걸로 오해를 했던 듯. 근데도 전인권 측이나 팬들 측에서는 전인권이 해서 득될 거 없는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이다. 전인권 같은 위대한 가수는 맘만 먹는다면 다른 어리고 예쁜 사람과 사귈 수도 있지만 그는 오직 이은주만을 좋아한 것이다. 이은주 장례식장에서 흘린 전인권의 눈물이 그 증거다. 4년 동안이라는 구체적 언급은 이은주 전인권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말한다.